있잖아. 이거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. 네. 아테네 판테온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. 이제 쫙 해가지고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느냐? 그랬더니 75%가 만날 수 있다. 물론 우리나라 거기는 유럽 사람들이잖아요. 네,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면 네. 남자친구,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? 첫째,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만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서로 경쟁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아까 서로가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. 다른 차원에서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성 친구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슬기 씨 좀 조심해야 될 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조사를 했어. 네. 13,000명을 대상으로 외도를 한 사람을 분석을 해봤어. 예. 그랬더니 분석을 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떤 사람하고 외도를 했냐면 신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자주 오래 만나는 사람하고 외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. 죄송한데 저희는 자주 만나지만 5분, 10분간으로 만나요. 오래 남았는데.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왜냐면 이게 서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그 안에 가다 보면 뭐 배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챙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요.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요. 자기도 모르게 애정으로 사랑으로 일종의 정드는 거. 그게 그 자기 익숙해져 가는데 만약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가서 만났는데 늘 하던 행동에 몇 년 동안 만나도 익숙해져 있으면은 집사람이 많이 쳐다봤을 때 또 남편이나 쳐다봤을 때 내 집사람이 늘 그런 친구라고 인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서운하게 하고 그렇죠.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맨날 잔소리하고 짜증내다가 이성 친구한테 잘해주고 봐도 그게 과연 내 눈에 들어오겠냐는 겁니다. 그렇지. 사실 우리가 가장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거든요. 맞아요. 네. 우리 아내에게 친절하면서 옆집 아주머니 김정은 아나운서는 이성 친구 이해하십니까? 아니요.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.